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론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대전 출신 5선의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오늘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은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 단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하고 두 분이 다 퇴진하는 것이 우리 국가 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것이라고 동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이 공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당내에서 추 장관의 안하무인격 행태에 대해 말들이 많았지만 뒤에서 궁시렁거렸을 뿐 공개적으로 퇴진론을 꺼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동반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동반 퇴진론을 펴기는 했지만 윤 총장의 퇴진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퇴진의 방점은 바로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를 계속 안고 가다가는 문재인 정권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당 내외의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 말고도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이른바 윤추 갈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 총리는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서 해임 건의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 판결로 여권 대선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선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정 총리가 친문 세력을 의식해서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정치인 검찰총장은 옷을 벗고 정치를 하라고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 후 이어진 윤 총장과의 갈등에 대해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본질적인 법 제도나 문화운동에 관한 것이거나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나 지나친 소음이라 제가 어느 SNS에는 쓰레기 대란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빠른 조치는 임기가 있는 윤 총장이 아니라 추미애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당 지도부는 가급적 발언 파장을 축소 진화하려고 애쓰는 모양인데요.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특별히 논의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면서 이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상당수 의원들은
지미의 리스크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동반 퇴진 요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진즉 지도부가 입장을 정리했어야 한다. 이제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와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이구 동성으로 동반 퇴진론에 동조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중진 의원이 과감히 소신 발언을 해줘서 용기를 얻었다면서 군사정권 시절이나 다름없는 일사불란한 당 분위기 쇄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19대 국회 법사위원장과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이 의원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비토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 즉 거부권을 바꾸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야당도 비토권을 무한정 행사할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라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인물 중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압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두 사람을 선정하는 데 실패하자 일방적으로 추천위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야당의 비토권, 거부권을 없애는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서 25일 오후에 추천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민주당은 후보 추천위가 또다시 후보 추천에 실패할 경우 25일 법사위 법안 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아서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 연내 공수처장을 선출을 해서 윤석열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이른바 공수처장 선출 40일 작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공수처장 선출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초강경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의원이 비토권 배제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서 공수처법의 일방 처리와 공수처 연내 출범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여권 핵심부는 추미애를 대신해서 윤 총장을 견제할 공수처가 출범하면 국민과 언론은 물론 정치권으로부터도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는 추미애를 손절매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을 독대한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도 추미애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건의했다는 설이 정가에 파다합니다.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추미애 손절매 총대를 맸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 의원이 추미애와 윤석열의 동반 퇴진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서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문 대통령이 가부간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입니다. 다만 임기가 있는 윤 총장의 경우 특별한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경질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추미애가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윤 총장과 그 가족 처가와 관련한 수사를 신보
이성윤이 지검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맡겼으나 중앙지검은 오늘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인 김건희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지 수사를 하면서 아무리 털어봐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발부한 것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바보가 되고 주미에는 또 헛발질을 하는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게다가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 때 문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약속을 파괴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여권 핵심부와 교감하에 나왔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망나니 칼춤을 추면서 국민들의 짜증을 돋구어온 추미애가 팽당할 날이 멀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